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열어봐 주세요.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해가 몇 해였어요? 49년이죠. 주 49년이죠. 다 잊어버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49년인데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이제 계시다가 바울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한번 다시 선교로 나갑시다. 2차 선교로 나갑시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36절입니다. 15장.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거기다 줄 것이요. 이 심히 다툰다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는 sharp disagreement 그랬어요. sharp이란 썼어요. sharp disagreement.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리뷰를 하면요. 1차 여행은 주후 몇 년에서 몇 년이었던가요? 46년에서 48년이지요. 그리고는 그때 동행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예, 디도를 데려갔다. 그때 디도를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할례를 안 받게 하고 외국인인데 디도는 본래가 구레네가 아니고 그레데섬 출신이거든. 그레데섬 출신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1차 여행에 동행을 했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마가가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도자가 변하는 모습이 바나바에서 지도자가 누구로 변해요? 바울로 변하는 이 지도자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에 의해서 우리 생각에는 마가가 떠나지 않았나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두 가지 학설을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떠났다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났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떠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외삼촌의 지도력을 뺏어버린 것에 대한 좀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나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떠났으니까요. 떠날 때에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젊은이가 속에 어머니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속에 깔린 게 자기 외삼촌을 좀 도외시시킨 게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마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1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잖아요. 네. 들려왔는데 이 들려 2차 1차 여행의 마지막 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쭉 가다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트라, 더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면서 아마 디모데를 눈여겨봤던 모양이에요. 디모데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뒤에 깔려 있어요. 그런 젊은이를 주님이 바울에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괜찮은 젊은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여행이 끝났는데 1차 여행이 끝나서 딱 돌아오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바울 신학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총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신학을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오셔서 바울의 이제 총회에서 끝나셔서 안디옥에 오셔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주후 몇 년에? 49년에. 총회도 49년에 있었거든요. 총회 끝난 다음에 자신 있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 쪽에 1차 여행 때 남갈라디아 쪽을 방문했거든요. 그럼 그쪽에다 이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죠. 남갈라디아에다 쓰신 게 주후 몇 년이요? 49년에. 편지를 쓰실 때 이분이 그 편지 내용이 율법과 은혜와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서 제가 율법과 은혜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깊이 다루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바울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나바. 예. 참 이 다툼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 마인드가 있는 두 거물급 인사들이 왜 다툴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다툴까?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딱 볼 때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게 있었어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는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울은 그 사역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바나바는 사역보다는 사람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task oriented라고 그래요. task oriented 바울은요. TAS 크니까 K. task란 건 사역이란 뜻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고 저쪽은 people oriented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 다투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좀 은혜스러운데요. 가장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물급 두 인사의 이 다투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요 구절 때문에, 요 다투는 이야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또는 교단이 갈라지거나 이럴 때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신구교를 다 합해서요 항상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이제 갈라질 때 갈라지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고는 빠이빠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갈라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요, 이 갈라지는 이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갈라지게 하는 데에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그 참고 문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의 갈라짐과 다툼과 이 갈라짐이 우리에겐 부끄럽지만요, 이것을 성서에서는 왜 문제시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보면요, 바울이요, 그분이 서신을 몇 개를 썼어요? 13개를 썼잖아요. 13개의 서신을 쓰면서요, 한 번도 바나바와 자기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는 후회한 일도 없고 미안하다는 일도 없고 부끄럽다는 말도 안 했고 회개했다는 말도 안 했어요. 바울이요, 바나바가 썼다는 서신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데요.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서에도 본인이 이런 말을, 이런 갈라질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두 분의 갈라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달았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바울의 이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뭐냐면 이 성서에 나오는, 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을 나중에 다 종합해 보면요, 아하, 하나님의 그 1세기 때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연으로 쓰셨던 분이 바울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행전 9장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되는 그 장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거든요. 이때에 이분의 그 명성이 아주 나쁘게 나 있을 때거든요.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사람이니까요. 이럴 때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라 할 때, 이분이 바울이 무서우니까 만나기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예언을 주신 게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저분 지금은 깡패 같지만 저 사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려고 그런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아시다시피 저 사람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이방 임금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내 이름을 위해서 저 사람은 사용받는 나의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세기 때 중동과 이 터키 지방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받는 주연급 내 종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딱 보니까 아, 이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 바울을 이 사람이 영접하고 이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런 주연급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게끔 한 1030년을 훈련시켰어요. 첫 30년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1030년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이방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교육 훈련시키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율법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는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다메섹에서 이제는 회심하게 만들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겸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심한 후에 이 사람이 회심을 언제 했어요? 주후 에? 35년에 했죠. 이분의 태어나기를 언제 태어났어요? 주후 5년에 태어나가지고 35년에 회심했으니까 몇 살에 회심한 거예요? 30살에 딱 30년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30세부터 주후 35년이에요. 68년까지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게 몇 년입니까? 33년이요. 예수님도 33세까지 사셨잖아요. 똑같이 요 양반도 33년을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이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에게 선교의 열정도 부어주고 지혜도 주셔서 13권의 책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는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책 한 권밖에 안 쓰신 분이고 또 동역자 누가도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는 책 몇 권 썼어요? 두 권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 마가도 주시고 동역자 마가는 책 몇 권 썼어요? 한 권 썼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면서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이 이 큰 그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본인도 깨달으면서 순서대로 한꺼번에 안 보여줬어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붙여주신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울의 이 사역에서 제일 먼저 붙여주신 분이 바나바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주연급 분이 아니고 조연급 분이시거든요. 이 큰 이 이방 사역 전체 큰 그림의 주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인데 그 바울의 주연급 일을 하는데 최초로 나타나는 조연급이 바나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를 한번 봅시다. 바나바의 그 성품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분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착하고 그러니까 성품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 바나바가요. 이분이 이 감정도 풍부해서요. 이렇게 아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 초창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있는 재산 좀 바쳐야지 하고는 이분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뿐입니까? 나중에 바울이 개종을 한 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지내시고 아라비아라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이 모세가 십계를 받았던 그 산이 거기서 3년을 보내시고 다시 이제 바울이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외롭게 있을 때 제자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게끔 소개시킨 분이 바나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또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준 후에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아마 뒤에서 길까지 인도해 주신 모양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피신 시켜서 자기 고향 다소까지 가서 몇 년 있었어요? 7년 있었잖아요. 혼자 외롭게요. 그럴 때 7년이 딱 됐을 때 바나바가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바울이 혼자 7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외롭게 저 사람 데려다가 부목사님 시켜라 해서 바울을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특별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굉장히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정이 많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1차 여행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바울이 지도자가 되도록 바나바가 자기의 지도권을 양보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차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항상 성서에서 이름을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을 붙였죠. 격려자로 바나바라는 이름 격려자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근데 알고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완전히 반대 성격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와 반대 성격되는 사람을 조연자로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꼭 성서만이 아니고 보통 인간관계에서나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꼭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세요. 성품이 부부가요. 똑같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달라야지만 서로 싸움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 성품이 다른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아까 아나니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벽해 하시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뭐냐면요.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계획이 지금 이런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울은 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아니니까 오리지널 예루살렘 그룹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발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판을 디디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까지 해왔던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는 됐다 바나바 네 사역은 조연급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헤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가를 통해서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사람 중심인 사람과 사역 중심인 사람이 한번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부딪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부딪힌 게 아니고 아마 엄청나게 싸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생각이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바울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만약에 바나바와 부딪히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리더십에 항상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신세진
내 선배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세진 내 선배인데 나이도 나보다 많고 상관이 항상 지도자로 모셔야 돼, 이 사람을 자기가요. 그런 사람을 옆에 끼고 있으면 바울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구브로로 선교여행 가고, 선교여행을 그렇게 갔다라고 하고 덤을 딱 찍어놓고는 성경에는 그 후의 소식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연사역이 끝났다라는 그거나 똑같아요. 조연사역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요, 바울의 그 본성과 이분의 그 사역의 특징을 조금 봐요.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바울의 본성과 사역의, 이분의 사역의 특징. 바울은요, 이분의 그 스타일이 뭐냐면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은 했지만 이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헌금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텐트 메이킹을 뭐라고 그러죠? 자비랑 사역을 했던 사람, 바울이. 아주 독립심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지 사람들의 그 컨트롤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 돈 좀 받아놓으면 그분들의 컨트롤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분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성품 중에 두 번째가요, 이분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과정보다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후 60년에 자기가 이런 성품이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빌립보 교회 3장 14절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뭡니까? 한번 성서를 딱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320페이지 보세요. 3장 14절에 321페이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주후 60년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요. 이분이 그런 개종을 한 것이 주후 35년이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45년이니까 45년에서 60년 하면 15년이죠. 15년을 사역을 한 후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에서 쓰시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분은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표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렀는데, 불르기 그냥 불른 목적이 뭐냐면 상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상, 분명히 저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상을 이 사람은 이미 다 본 거예요. 이걸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국말로 쫓아가노라 이랬어요. 이 쫓아간다는 말은 영어성경,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항상 영어성경 하나 사라고 그랬죠.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한국말하고 딱 사셔야 돼요. 안 사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돈이 아까운지. 그럴 때마다 딱 사셔서 영어성경에는 쫓아간다는 말을 뭐로 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 써있어요? 동사를 I press on 그랬어요. press. 우리 프레스라는 거는 드라이클리닝 집에서 이 프레스하는 거 있죠? 누르는 거예요. 그걸 프레스라고 그러죠? 예, 주름 피게 하는 거예요. 예? 드라이. 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막 민다는 거예요. 프레스 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계속 온. 영어의 전치사 on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리미질하면서 이거 꽝꽝 누르듯이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세계 이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유럽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프레스 온 이걸 위해 나는 달려가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꽝꽝꽝 눌려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바울 사상이 그냥 이지 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스 온이 바울 사상을 답습하시려면 이 목표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이 있다는 것에 뚜렷한 사상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프레스 온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대열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대열에 들어가시려면 이 사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분의 성품이 뭐냐면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순회 선교사였어요. 순회 선교사. 이분은 고린도에 약 한 2년 정도 계셨고 1년 반 정도 그리고 에베소에 합해서 한 3년 계셨죠. 나머지는 순회했던 분이세요. 왜냐?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예. 순회하면서 뭐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소프트웨어. 그쪽 동네는 교회 건물을 세운 일이 없어요. 이분이. 하드웨어를 세운 일이 없어요. 하나 잠깐 세웠다면은 투라노 소원을 세웠는데 에베소에요. 에베소에. 그것도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임대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바울이 돈 지불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거기에다 헌금한 것 같아요. 그 외에요. 이분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세운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이분의 사역의 특징이 문서 사역이에요. 13권의 책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뭐예요? 일곱 번째. 이분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고향 다 떠나라.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달려라. 그리고 이분이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로마서 15장 20절에. 로마서 15장 20절에 나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간 곳은 내가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로마서 15장 20절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스타일은 자비량 선교예요.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킹. 자, 이런 사람하고요, 바나바하고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지만,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도요, 바울이 바나바를 몇 번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한 번 정도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요. 헤어진 후에 제 생각에는 거의 헤어지곤 헤어지자마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49년에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어지자마자 아마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안디옥에서 거기에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같이 앉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슬슬슬 피했다 그랬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베드로야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 막 꾸중을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이미 바울이 생각하는 게 이분이 나는 이제 당신들보다 더 권위 있는 지도자라는 걸 영적 우월성을 노출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바울 신학의 은혜와 율법의 상관성 믿음의 상관성을 가진 이 신학이 신학의 위성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나 바나바는 구약적인
율법 우위 사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있다는 것을 이분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그 직설적인 성품과 연합해가지고 직설적인 성품이니까 자기 윗사람들인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앞에다 대고 다른 사람 듣는 데서 한마디 하고 꾸중을 주는 장면. 이게 바울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직설적인 성품이 좋아요. 어떨 때는 좋아요. 근데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바울과 마가가 헤어졌을 때 어떤 헤어진 후의 관계를 잠깐 봐요. 헤어진 후에 성서에 보면요, 성서에는 바울과 마가가 동역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마가하고 떠난 후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마가가 동역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두 관계가 가까웠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가 내 아들이라, 자신이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걸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마가는 상당히 가까웠는데 아마 베드로와 바나바와도 가까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가와 바울과 가깝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런데 이제 골로새 옥중서신을 쓸 때예요. 주후 70년, 60년. 갈라진 때는 언제였어요? 주후 49년이에요. 그렇죠? 49년인데 60년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1년 차예요. 11년 후에 이분이 골로새서를 쓰시면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도 로마에 나와 같이 있다 그런 말 써요. 근데 마가도 아마 방문했던 모양에 바울을 방문했던 모양에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베드로도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가가 언젠가는 너희들 방문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들 마가를 우리 동역자가 아니라고 해서 냉대하지 말고 환영해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를 환영해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용서해주고 마가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바울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킨 것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7년을 냈어요. 67년에 주 67년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제 68년에 이제 이분이 주님 나라 갔잖아요. 바울이. 근데 주님 나라 가기 한 1년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예요. 그럴 때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한테 오너라 하는 편지를 쓰실 때 그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계셨던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는 디모데의 교회에 아마 도움을 줬던 모양이에요. 마가가. 그러니까 그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올 때. 그러면서 거기다가 토시를 하나 달았어요. 마가는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토시를 달아놨어요. 이 말은 디모데에게도 가르쳐준 디모데야. 옛날에는 내가 그 애를 욕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안아준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관계성을 잘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이제 사역에 이제 마지막 한 32년을 사역하시고 이제 33년째 들어가시면서 지금 큰 그림을 지금 본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 쓰실 때 보면서 아하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서 다
이루어졌구나. 예?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서 아하, 자기가 회상하는 거예요. 33년을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쫙 보니까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큰 그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조연으로서 다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들을 조연으로. 그러니까 나와 성품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 하나님이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나에게 조연으로 붙여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게 하셨구나. 나는 성품이 외골수 성품인데 바울은 에? 그냥 눈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외골수 성품이에요. 주변 보지 못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 관계성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성품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이 약한 부분들을 커버시켜주기 위해서 나와 성품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문화와 사회 다 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는 큰 그림 속에서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내 성서를 딱 보면서요, 이분이 로마서를 쓰실 때에 곧 전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가 언제 썼어요?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 시작해서 몇 년이에요? 45년에 시작했으니까 딱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사장이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와서 사랑장이에요. 예? 니네들이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물에 헹치 말고 오래 참고 쭉 하면서 이분이 여기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리고 2년 후에 로마서를 썼어요. 57년에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분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는 12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사람이 다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로마서 12장 3절에 예. 믿음의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부르심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은 뭐냐? 사역적인 측면에서 바울아 어떤 사람은 너한테 와서 열심히 너와 동역하다가 그분의 믿음이 분량이 차면은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그만하니까 너를 떠나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떠나게 허락한단다. 그 믿음의 분량이 이제 찼으면 너를 떠나게 떠날 때 어떤 사람은 너를 공격하고 너를 밉게 하고 뭐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떠나 너를 훈련시키고 그 사람도 훈련받고 떠나게 한단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을 또 준단다. 그 사람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또 한 다음에 또 떠나게 한단다. 잠깐씩 가서 이렇게 했다가 도와주고는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은 또 어디 또 딴 데 가서 또 이러다 또 한 다음에 또 떠난단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한번 보내주면은 죽으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계속 너와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런 거예요. 조연들인데, 이 조연들인데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단다.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요,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탈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조연을 하는데 한 탈란트 조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탈란트 조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섯 탈란트의 조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탈란트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조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두 탈란트 한 사람과 다섯 탈란트 한 사람을 칭찬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토시도 틀리지 않게요. 예, 자기 분량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 자기 분량만 잘하면 된다는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이 받아야 하는 모든 이 상급을 향해서 상급이 그냥 그 같은 조연들이 다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통째로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시는 그 양을 바울과 조연했던 사람과 다 나눠 가진다는 게 서로. 예. 네. 그러니까 바울아, 네 거 아니야 그게. 너는 깃발 들고 앞으로 뛰는 사람이었지 네 거라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그런 믿음의 분량을 준 것뿐이지 네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조연들 봐라. 그분들과 다 나눠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그 장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스케일이 서로 다른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모자이크로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바울의 갈라디아서 있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떴다고요? 주 49년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을 45년에 했으니까 사역 시작하고 한 4년 후에. 이때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쪽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바울을 소위 말하는 싫어하는 이야기였죠. 저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 사람은 은혜의 복음 전한다. 예? 그럴 때 갈라디아서 쓰면서 이분이 율법 복음은 틀렸다라고 막 쓸 때 이분이 열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것뿐입니까? 열두 제자들에게서 열을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때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역 초창기에는 이분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때.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 좀 보세요. 이런 크리스찬이 우리 많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랬어요. 이분들에게. 이 말씀 우리가 마음대로 인용하죠. 이만 인용을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보세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쓸 때 아마 4번은 열두 제자들에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열두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 잔뜩 써놨거든요. 아까도 베드로와 바나바를 막 훈계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는 열두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편지 써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내가 아니다. 아 이렇게 막 열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내가 전하는 이 진수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너희들 지금 말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건 그건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훈계한다 이놈들아. 예? 내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내가 갈라디아서 쓰면서 너희들 말이야 틀려먹었다 이놈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용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게. 그렇지만 이 주님이 딱 보실 때 뭐예요? 넌 지금 그런 말 할 거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열받지? 네 성격이 그렇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갈라디아 사람들로 복음 전해놓고 이렇게 미워하니 그 사람들. 예? 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렇다. 나중에 안아줘라.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통째로 그것만 딱 뽑아놓으면요, 평생 이것만 가지고 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준이 어떤 사람이요? 영적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주 60년에 빌립보서를 썼을 때 보면요, 막 완전히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됐을 때, 뭐냐 그러냐면 뭐 4장 5절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출신이 아닌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우리 아까 했잖아요. 3장 14절에 예?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프레스 온 나는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푯대를 향해서 막 쫓아가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는 쳐다보면서 안아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 네 사역에 네가 푯대를 향해 가는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 안아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지향적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목표지향적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가되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목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하면서 잘 교통정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목표가 뚜렷한 목표지향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700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요. 목표가 뚜렷했어요. 7000년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서. 처음 4000년은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0년은 뭡니까?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정확한 목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33년 동안 인간으로 오시면서 적당히 와서 그냥 랄랄라 하고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 목표를 가지고서 33년을 지내고 딱 끝내시고 가신 분이에요. 모세도 똑같아요. 40년, 40년, 40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0년, 33년. 딱 목표가 정확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깨닫고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다. 제가 나이 이제 69세예요. 한국 나이로 말하면 70세, 만으로 69세. 나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그렇지만 이 뚜렷한 목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너는 살다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걸 내가 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거를 놓을 수 있었어요. 이 목표가 뚜렷해 보이니까. 네. 그럼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다가 나는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맞지 않으면 나를 떠나고 떠날 때는 또 나를 또 막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서 떠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10년, 20년 후에 다시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목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는 이건 좀 건방진 말 같지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예? 복음화란 건 뭐냐? 이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좀 기독론을 예수님에 대한 것 좀 정확히 전해줘야지. 신학교에 교수하면서는 이건 못해요. 왜? 제한된 숫자 가지고 하고. 신학교에 풀타임 교수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선교지 못 다녀요. 30명, 40명, 100명, 200명 신학교 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신학교에서 좋지만 이거 나 집어던지고 좀 선교지, 선교 미전도적성이 많은 아시아 쪽으로 내 고향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 소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소원을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죠. 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이 사역을 지금 여기 시작한 지 10년 훨씬 넘었죠. 14년이 돼요. 하면서 그동안에 또 목사님 참 좋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같이
말씀 같이 참고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난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AMI 교회도 초창기에는 뭐 평신도들이지만 미션 마인드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 같이 생각하고 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기 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됐나요? 주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동역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 저를 훈련시켰어요. 이제 지금 우리 보니까 저 우리 아바 공부 열심히 하죠. 먼저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황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예. 이거 안 하고는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 모임 아바 공부 이거를 계속하고 내 설교 스타일도 바꾼 거예요. 전부 교육 수준으로 칠판 갖다 놓고 가르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 못하는 사람은 떠나요. 장로님 중에서도요. 소화 못하면 떠나 앵앵앵앵 하다가 떠나요. 못 당해가지고요. 주님이 놔둬라. 이제 내가 고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동역자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순교 1년 전에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내가 정성들여서 다 했는데 다 떠나버렸다. 대마도 1차 여행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사람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소수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떠날 텐데 디모데야 너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동역자들이다. 떠나지 않는 동역자들이라는 게 누가나 디모데나 두기고나 오네시보로나 에바브로디도나 브리스길라나 아구나나 이런 사람들 마가까지도 그렇다.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아, 이와 같이 말이죠. 바울이 이 큰 그림을 보시고는 바나바와는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다툼은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해서 바울을 이만큼 자리매김을 하는데 쓰셨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이제 떠났다고 해서 서로가 불편해하지 말고 이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안아줘라.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고 사역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이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누가고 디모데고 두기고고 오네시보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마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서 우리 일본도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중국도 같이 다니고 소련도 같이 다니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 내 뭐 시간 내 입장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못 갈 사람은 다음에 갑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강조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아 이분들 주님이 나에게 롱런을 마라톤을 같이 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라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만남에 대한 주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만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평안,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권하옵나이다. 아멘.